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힘들고 지치고 많이 많이 떨어지고 어렵지만 그런 종목 속에서도 저희가 옥석 가리기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샵 3772번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뭄의 단비 같은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일진 하이솔루스, LG화학, LG이노텍, HMM, SM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LG전자, 만도, GS건설, 골프존,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거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릴레이 첫 번째 종목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제 일진 하이솔루스. 네, 일진 하이솔루스. 네, 9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좀 흘러내렸다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정부의 수소 경제 전환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강보합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일진하이솔루스 항상 이 정부에서 이 수소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마다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바로 이제 일진하이솔루스인데요. 네. 우선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환경 쪽에서의 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대표적인 사업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최근에는 이제 수소 사업이죠. 이 수소 탱크나 모듈 등을 생산하면서 우선 수소에 대한 이 정부가 뭐 지원 의지를 밝혔을 때 항상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상장한 이후에 어떤 주가에 대한 하락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동성 계속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어떤 튜브나 한마디로 이 수소를 수소 정책 나왔을 때마다 관심이 가진 사항이 바로 이제 수소를 어떻게 옮기느냐 일반적인 가스보다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하지만 일진하이솔루스의 이 튜브 스키드랑 튜브 네. 트레일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상장하고 나서 주가 많이 흘러내렸는데 이제 방향도 약간 틀었고 앞으로 수소의 이 수송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햇살님이 진경 전문가님 보러 왔습니다. 이성웅 전문가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 일진 하이솔루스 너무 궁금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LG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금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생활 가전에 대한 매출 부분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OLED 쪽에 판매 비중이 좀 높아지는 점도 올해 매출 증가세도 좀 기대가 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리미엄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이후에 계속적으로 재택근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상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대한 집중을 했다는 점에 매출 증가에 또한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우리나라에서 이 프리미엄 가전에 대해서 수요가 좀 높긴 하지만 이 미국 시장에서는 주택 경기가 활성화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 미국의 월풀을 제치고 글로벌 생활 가전 1위를 수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가전제품 쪽에 대해서도 오히려 매출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프리미엄 가전제품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내다봤을 때는 이 성장 동력으로 바로 전장 사업 분야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장 사업 부분에 6,138억 원가량 투자를 집행했었고 갈수록 자동차 진화에 따라서 워낙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전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뭐 오후에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분기에도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다가 전장 부품에 관련된 수혜도 받을 수 있으면 LG전자 충분히 지금 가격 낮아져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LG화학. LG화학이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점점 높아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적 발표를 다가오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뭐 차트를 보면 아시다시피 주가는 8월 중순부터 거의 뭐 보합을 유지하면서 이 변동 구간이 크게 나오지 않고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제 LG화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주가를 이 박스권에 머물르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LG에너솔루션의 상장에 가까워지면서 어떤 지분에 대한 시석가치 그리고 이 GM에 대한 리콜 비용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저는 어느 정도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은 주가를 주가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의 선반영은 좀 이미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 3분기 영업이익 최대 지금 1조 3천억 이상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악재보다도 지금 이 펀드멘탈 집중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동안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케미칼 부분 쪽에서의 스프레드가 좀 조정이 되면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PVC나 ABS에 대한 제품이 반등이 되면서 이 스프레드가 높아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2차전지 배터리 부분 쪽은 뭐 양극재, 뭐 전구체에 대한 이 기술력은 계속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도 역시 이번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미래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에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을 보겠는데요. 0.29%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약세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3,581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도 보겠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3% 하락하면서 24,99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자, 오늘 아시아 쪽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지금 1%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우리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7%대까지 코스피가 하락폭을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2900선이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2906.550포인트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2900선을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우리 시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두 번째 종목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리비안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 리비안의 전장 레이더와 그리고 카메라를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불리는 이 ADAS를 좀 개발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리비안의 자율주행 관련한 이렇게 전략 변화로 인해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더 집중되는 모습도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이 북미 전기차 업체의 부품 공급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세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전기차 부품을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매출 증가가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또한 기대가 되고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독점 공급 구조로 좀 지켜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요 고객사라고 불릴 수가 있는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경우에는 이 자동차 제어 부품이 또한 바뀌면서 매출 증가 또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품의 제어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도 이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주요 부품인 이 ADAS의 경우는 이 현대차, 기아차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고객사 좀 다변화를 또 변화를 시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경쟁사 대비해서 오히려 높은 수준의 수익성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북미에 대한 매출과 또 우리나라에서 이 주요 고객사를 통해서 매출 증가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두의 경우 실적 개선으로 한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두도 역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 자동차 관련 주 중에 만두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김진경 본부장님 주셨고요. 유튜브에서도 지금 오징어님이 자동차 관련 주 이야기가 많네요. 왕대방님 기대합니다. 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 역시 LG그룹 주 중에 LG이노텍을 가져오셨네요. 네, 뭐 지난 그 8일이죠. 아이폰 시리즈 출시가 되면서 네. LG이노텍도 잠깐 반등을 했는데 참 이제 예년만큼의 아이폰 시리즈 출시될 때만큼의 이 아이폰 관련주들의 주가가 혜택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작년에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저효과죠.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LG이노텍, 뭐 아이폰에 대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아이폰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이 아이폰 13 시리즈의 출시에 어떤 수혜를 받는 것보다도 이 LG 이노텍이 이 북미 특히 이제 해외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의 사업 부분 진출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그 LG이노텍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샤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부분이 그 비율이 크기 때문에 네. 베트남에 대한 셧다운에 대한 영향에 대한 반사이익을 LG이노텍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LG이노텍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이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카메라 모듈의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사업 부분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점을 봤을 때도 기존의 스마트폰 관련주가 아니라 그런 사업 방향성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은 GS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반기부터는 바로 이 주택사업의 매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상반기에는 일회성 비용으로 발생을 실적 하락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좀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7월 기준에는 15,000세대를 이제 시장을 좀 공급을 했었는데 현재 추세로만 봤을 때는 이 GS건설이 내세웠던 이 목표로 잡았던 3만 2천 호 분양도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난해 인수를 했던 폴란드 모듈형 주택업체인 다누드가 올해 상반기에는 3,500억 원가량의 신규 수주에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주 잔고라든지 또 분양 실적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4분기에는 이 주택공사의 성수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기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도에는 자회사인 이 스페인 수처리 업체라고 불리는데 GS 이니마가 또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금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GS건설이 이 신사업조로 계속 확대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다든지 또 데이터 센터들 좀 착공을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종목 GS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을 김진경 본부장님이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HMM. HMM이요? 네, 말씀드릴 텐데
올해 상반기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MM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이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러면서 올해 여름 뭐 6월, 7월부터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겪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연말로 갈수록 너무 좀 기우이지 않나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컨테이너 물량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연말 쪽에서 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HMM의 어떤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은 과매도 좀 구간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3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뭐 작년 대비해서 600% 이상의 넘는 그런 좀 영업이익의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에 대한 과도한 하락세에서는 반발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뭐 선주에 대한 발주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매도에 의한 저가 매수 관점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HMM 올해 상반기에 뜨거웠다가 지금 약간 식었는데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할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골프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규 골퍼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 턴어라운드는 성공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 좀 책정을 해두었던 이제 비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비용 부분이 또 4분기 이후로 이제 좀 이연이 되는 부분도 이 3분기로 오히려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규 골퍼 유입과 또 상황 개수가 좀 높다라고 불려지고 있는 GDR의 경우는 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 골프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 라운드 시에 또 필요한 토탈 정보 서비스 이제 골맵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은 이 지금 골프를 좀 하고 있는 인구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욱더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 2위권이라고 좀 불릴 수 있는 카카오 VX의 스크린 골프 사업 철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골머상권 좀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 정리에 철수에 좀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프존의 경우가 매일마다 이 배당을 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배당의 경우는 이미 시가 배당이 3.6%로 좀 기록했다라는 점 역시나 전반적으로 업황 턴어라운드라든지 이 배당에 따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종목 골프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골프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꾸준히 나온다라는 그런 의견 나오셨고요. 앞으로 골프존 어떤 주가 흐름 보여줄지 주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요점만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이성훈 과장님의 종목은 뭐죠? 네, 간단하게 SM을 드릴 텐데요. 네. 뭐 SM 저는 어떤 DOU 상장이나 여러 가지 또 중국 쪽에서의 K 컨텐츠에 대한 제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약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 좀 꿋꿋이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어떤 3개월의 실적 그리고 이 그룹이죠. NCT나 에스파의 본업 음반에 대한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SM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마지막 종목 NH의 한국 사이버 결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효과도 좀 나오고 있을 뿐더러 특히나 해외 가맹점이 좀 추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여도 또한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또 OTT와 같이 신규 가맹점을 좀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또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해외 가맹점에 대한 구매력도 증가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해외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NHN 한국 사이버 결제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5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 탑픽을 골라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성훈 과장님의 탑픽은 뭐죠?
SM 말씀드릴 네, 텐데요. SM입니다. 우선은 지금 5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앞에 4개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저감에서 말씀드렸지만 네네. SM은 가고 있는 어떤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매수를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SM은 지금 추세 꺾이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자, 올라타자라는 의견으로 SM을 주셨고요.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픽은 뭘까요? 네, 저희 탑픽 중은 LG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워낙에 또 실적 기대고는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현재 주가가 가장 매력적인 또 저가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탑픽 종목 LG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셨습니다. 이성훈 과장은 지금 추세를 잘 타고 있는 SM을 고르자. 그리고 김진경 본부장님은 실적, 차사상 최대 실적도 나올 LG전자를 저가에 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10가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